반갑습니다. 구루미나 다육일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이쁜이들 몇 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한쪽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두부판이 이거 두부판이에요. 이거 아실 거예요. 여기 두부판, 두부가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그 두부판을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걸쳤어요. 걸쳐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다육이들 올려놓고 햇살 바라기 하고 있어요. 아파트 베란다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살이 많이 부족해요. 자리도 부족하고. 그 요런 애들은 아직도 포트에 그대로 있어요. 워낙 뭐 예뻐서, 색감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와서는 아직도 분갈이도 못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표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반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직 집을 못 찾아주고 있어요. 블루라이트에요, 블루라이트. 이름처럼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제가 작년, 거의 죽을 뻔 했는데, 제가 다시 분갈이해서 겨울 동안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수련이 묵둥이라 얼굴이 작아도 묵었는데 너무너무 이 그늘에 있다 보니까 이쁜 색감이 다 빠지고 지금은 약간 푸르둥둥해져 가고 있네요. 근데 이뻐지겠죠, 더. 그리고 이게 아이 아주 꼬맹이 매직아이예요. 매직아이 더 작았을 때 왔는데 지금은 조금 자란 상태예요. 이 아이는 치와와라 하기도 하고 도테랑이라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치와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치와와 맞는지 확실하게 너무 닮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백미라고 제가 입장이 좀 넓고 좀 이게 라인 있는 이런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근데 아직 자리를 덜 잡아서 라인이 더 선명하지 않는데 이제 더 선명하게 이뻐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마 수빙인가 싶어요. 제가 수영이 예뻐서 이게 롱분에다가 심어놨어요. 좀더 달궈지면 더 이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적기성인데 진짜 물 예쁘게 들죠. 진짜 그다지 신경 안 써도 햇빛에만 내놓으면 이쁘게 물드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초록이는 칠석정 애기예요. 칠석정 꽃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꽃 한번 보려고 지금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는 홍공자 분갈이에서 이제 성장 중입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얼굴이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더 작아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져서 걱정이에요. 얼굴이 없어질까 봐. 그리고 이 아이 예뻐요. 창문틀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야, 이쁘죠? 이 아이 이름이 모닝 나이트예요. 엄청 무겁죠? 이 아이도 자고 많이 달고 아주 이쁜 짓 하고 있어요. 요 근래 들어서 제 목소리가 자꾸 끌끌하니 그러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최근에 밴드 동생한테도 선물 받은 흑장미예요. 너무 묵은 아이라 얼굴이 조그만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이 러블리 로즈, 얘도 러블리 로즈고 얘도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를 어디 선물하려고 들고 가다가
아이고, 같은 동행자가 가방을 위에 놓는 바람에 목이냐 여기 목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이제 부러진 목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줘서 미안하네요. 그리고 아이 우리 묵은 아이요 좀 봐주세요. 펄린지 하나 너무 이쁘고 귀엽죠. 얼굴이 그냥 쬐끔해졌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는 라일락인데 이제 얼굴이 외도라 제가 여기 중간에 꼬집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적심이에요. 적심. 아직 나올 기미가 안 보네요. 안 보여요. 이제 아기 나올 때쯤 자고 나올 때쯤 됐는데 기다려도 나오질 않네요. 이거는 최근에 자구 뗐던 여기 자구가 다섯 개 달렸었죠. 자구 뗐던 산세파라예요. 산세파라 이빨처럼 좀 그렇게 생겼죠. 그래도 날카롭진 않아요. 이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제 독특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 마소니아는 원래 꽃을 안 보여주네요. 원래는 꽃을 안 보여주려나 봐요. 매년 꽃 보여주고 아주 꽃의 향기가 좋고 이쁜데 원래는 꽃 안 보여줘서 서운하네요. 아, 라디칸스 참 이게 히아신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인데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꽃보다 이쁜 다육들 보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이 화이트링을 또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분이 이거 제라늄 삽목하고 첫 꽃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는데 우리 엄마의 성장이 성장이 조금 도움이 된다 하던데 제가 이 꽃을 못 대고 있어요. 너무 이쁜 꽃이라. 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떼야 되겠죠. 떼야 될 것 같아요. 블루 서프라이즈 색감 좀 보세요. 이거 외도 아인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도 예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